좋아하는 사람 언제 말해줄 거야? 이제 없어서 말 못 해주는데? 하나야! 김하나! 김하나랑 도하나 하이라는 뚝!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? 고3 첫날인데 오늘도 일찍 안 오면 고3 사람이 아니지. 아, 야, 우리 다른 반이야. 적응 안 돼, 쓸풍. 바로 옆반이잖아. 좋아, 쉬는 시간 자주 와. 응, 알았어. 약속, 약속, 야, 약속, 약속. 응? 우리 반 부동생 반이야? 아, 그럴 리가. 너랑 나랑 있는데? 근데 분위기가 왜 이래? 자, 지각 들어간 사람 없지? 네. 근데 이제 고2 아니고 고3이니까 지각하고 그러면 안 돼. 눈 한번 딱 감았다 뜨면 수능이 코앞이다. 응? 정신들 바짝 차려야 된다 이 말이야. 네. 자, 이거는 가고 싶은 대학과 과를 적어내시면 선생님하고 상담을 할 거예요. 프린트 뒤로 넘겨. 19. 인생 최대의 시험을 앞둔 나이. 그리고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 나이. 너 뭐 적어? 어? 아, 나 아직 서현대는 적었네. 그래도 아, 무슨 과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서. 그래도 넌 가고 싶은 과 골라서 갈 수 있잖아. 부럽다. 다 쓴 사람은 오늘 학교할 때 제출해. 그리고 내일 반장 선거인 거 알지? 네. 선생님. 응? 내일 내도 돼요? 재수까지 생각하고 하면 지금부터 수도권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. 재수요? 수시도 정시도 애매하다며. 너 잘 알잖아. 그러니까 상담받으러 온 거고. 꼭 재수를 하라는 건 아닌데 수도권으로 가려면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지. 네가 말한 것처럼 그런 상황이면 1년 더 준비해서 네가 가고 싶은데 가는 게 낫지 않겠어? 일단 서현대 실기대회 일정 나와서 신청해보려고요. 그래, 준비 잘하고. 고3이라 정신 없겠지만 넌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. 네. 뭐야? 기다렸어? 응. 상담 잘했어? 뭐, 그럭저럭. 아, 너 내일부터 합숙훈련 들어가면 언제 다시 나와? 금요일마다 나오는 거 말고. 휴일? 응. 잠깐만, 달력 좀. 이건 언제 바꿀 거야? 안 바꿀 건데. 아, 나 나오는 날 전시회 보러 가자. 알았으니까 언제 나오는데? 3월 16일. 알았어. 아, 너 점심은 따로 먹는다고 했지? 아, 선수부 애들이랑 같이 먹어. 뭐야, 뭐야?
노루? 뭐야? 아. 아 진짜. 미안. 안 떠들게. 애들 좋냐 너? 뭐? 좋나 예민. 아. 너는 말을 무슨. 일반 반장인데 평소에는 엄청 착한데 시험 기간에 그렇게 사입을 하대. 그럼 시험 기간 아닐 때만 친하게 지내면 되겠다. 아니지. 고3은 365일 1년 내내 시험 기간이잖아. 쟤 이번에도 반장 나간대. 그렇겠지. 근데 그반 반장에 따라서 이렇게 반 분위기가 바뀌는 건 확인. 반장? 응! 내가 무슨 반장이야. 나 그런 거 못해. 왜? 반장해! 왜? 왜 내가 해야 되는데? 반장하면 좋잖아. 그 스펙도 쌓이고 대학 갈 때도 좋고. 그렇게 좋은 거면 얘 시키지 말고 너네가 해. 아, 우리가 하면 민폐야. 우리 성적은 이미 대학용으로 쓰기엔 좀 얘 같은 애한테 몰아주는 게 낫지. 아, 근데 나 반장 같은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. 그럼 하고 싶긴 한 거야? 어? 하기 싫으니까 안 하겠다고 한 거 아니야? 하기 싫은 것보다 잘 못할 것 같아서. 못해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지 않나? 혼자 뭐해? 어? 아, 쉬고 있었어. 넌 혼자 뭐해? 아. 너 보러 선방 갔는데 없길래. 또 그러네. 뭘 또 그래? 너 후반에 친구 없지? 뭐 내 이과 가서 왕따라도 당할까봐? 그럴 수도 있지. 네가 말을 좀 얄밉게 하냐? 걱정하지 마. 나 너한테만 그러니까. 나한테만 그러는 것도 많다. 왜 자꾸 나한테만 그러는데? 너 좋아하는 사람 언제 말해줄 거야? 좋아하는 사람 이제 없어서 말 못해주는데? 왜 없어졌는데? 우리 고3이니까. 아니 그런 게 어딨어. 뭐 사람 마음이 그렇게 마음대로 돼? 되도록 해야지. 그리고 우리 수능 1년도 안 남았잖아. 말해주기 싫은가 봐. 말해줄 수 없는 거지. 이제 없으니까.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이제 없어져서 그래서 말 못 해주는 거지? 응. 그럼 너 좋아했던 사람 말해봐. 어, 들어가자.
왜 못한다고 했을까? 선택지가 없어서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. 자, 오늘 반장 선고인 거 알고 있지? 네! 그래, 고3이라는 힘든 시기를 잘 이끌어줄 친구여야 되니까 신중하게 뽑아보도록 하자. 알겠지? 네! 그래, 누가 나왔나 볼까? 혹시 나왔구나? 야, 민지야, 너도 올해 될 거야. 고마워. 될 수 있어. 어이, 이 친구 나왔어. 우리 하나 더? 너 반장 나가게? 안 나간다며. 어? 아, 그게... 저기, 안 나갈 거면 지금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아... 쌤! 김아 반장 안 나가... 반장 해보려고. 하고 싶어졌어. 선택지가 없다면 선택지를 만들면 되는 거다. 그게 내가 하고 싶은 19이니까. 야, 이거 친구 이거 괜찮겠지? 우리 반? 응? 마음 잡은 거지? 우리 기현이도. 기현이도 나가? 너 안 나간다며. 너 내가 다 가라며. 너 안 나간 데서 자기한테 너무 올렸지. 나도 반장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아서. 어, 잘해보자. 오. 경쟁자가 되네. 그럼 난 누구 뽑아야 되지? 아니, 차기현은 반장 왜 나간 거야? 어? 야, 왜 뭐? 공부 못하면 반장 나가면 안 되냐? 아, 웃겨. 차기현이 부반장이네. 아, 내가 부반장 남친이 생기다니. 너 부반장 못할 것 같은데. 그니까. 잘할 수 있는데. 아, 김아 어디 갔지? 뭐야? 왜? 뭐? 뭔데? 왜? 왜? 뭔 일 있어? 3학년 3반 김하나. 작년에 자기가 도 하나 따라해놓고 거짓말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더니 이젠 반장까지 해서 이미지 세탁함. 제발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조용히 살아. 주인공 병 걸린 것도 아니고. 재수없어. 익명이요. 야, 김하나, 피코 오지네? 쪽팔리지도 않나? 야, 이거 봄? 존나 개소름. 뭐야, 미친. 김하나 또라이 아니야? 헐, 얘네 우리 반인데. 근데 저런 애가 반장해도 됨? 같은 반이면 존나 싫을 듯. 그냥 둘 다 이쁘면 된 거 아님? 나 반장 됐어.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18을 지나 우린 19이 되었다.